마감 임박한 스페셜 안보험이 드디어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수도권, 경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지금 문을 닫았는데요. 또한 인터넷, 온라인, 그리고 TM, 그리고 다이렉트 채널 모두 다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오직 보호망 채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직 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스페셜 안보험 때문에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뭐 바쁠수록 더 기분이 좋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떻게 연락 주셔서요. 구독자님, 그 미래 시청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 시간은 7시입니다. 네, 어저께 12시에 집에 와서 씻고 하니까 1시 정도 됐는데요. 한 6시간 자고 나서 지금 다시 네, 가입 문의. 어저께 새벽 2시에도 전화 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웬만하면 문자 주실 텐데 전화 주셔가지고 본인 할 말 다 하고 나서 끊었는데 뭐 괜찮아요. 새벽 2시, 3시 전화 다 받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부재중을 넘기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신 거니까 예, 아낌없는 관심 감사합니다. 일단 스페셜 안보험이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화, 수, 목, 금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어요. 금요일 6시까지만 가입이 되시고 이제 가입이 안 되시는데 일단 4일 동안만 빨리 연락 주시고요. 뭐 가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휴대폰 전자서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가입 상담서부터 이제 가입 청약 완료까지 그리고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한 방에 원스톱으로 관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단 하나 스페셜 안보험이 왜 인기가 있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누적을 안 봐요. 일단 생명손해보험 누적해서 2억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 상품은 누적을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암에 대해서 정말 니즈가 많으신 분 그리고 내 주변에 가족력이 있어서 아니면 암에 대해서 정말 고려하신 분들은 2억 5천만 원까지 가입하시고요. 하나 스페셜 안보험으로 1억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적 자체를 안 보기 때문에요. 또 하나 메리트는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그 유사암이죠. 갑기 경제 대 예.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선윤약, 제자리암, 대장정막내암 이 다섯 가지 항목들이 누적을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 생명손해보험 합산해서 일반암은 2억 5천, 그리고 유사암은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는데요. 근데 이 상품은 3천만원 외에 누적 안 보기 때문에 타나에서 3천만원 가입하신 분들이 유사암 2천만원 가입해도 5천만원까지 합산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생명에서만.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있어요. 하나 지금 보험금 지급 안 되기 유명하지 않냐. 근데 그거는 하나 손보는 거고요. 하나생명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급이 잘 줘요. 하나생명과 하나손보는 계열사 자체가 틀려요. 앞에 하나라는 문구 때문에 같은 회사라고 착각하시는데요. 엄연히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제 안심 놓고 가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된 거 실손이나 수술비 쪽 이런 부분 이제 진단금은 솔직하게 이 진단서에 암이든 내혈관이든 허혈성이든 진단서에 진단명이 그리고 질병코드가 딱 박으면은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진단을 딱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 햇빛 때문에 보험회사가 찾는 거고요. 보상하는 손해는 이제 고객이나 아무래도 의료진 찾는 건데 의료진이 안 찾겠죠. 가입자가 이제 병원에 이제 뭐 의료자문을 얻어가지고 이게 맞냐 안 맞냐 이제 따질 텐데 중요한 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아 이게 오지이다 아니면 과다 뭐 의료행위다 이런 걸 보험회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진단서나 아니면은 이런 진단 확정은 이제 병원 의사가 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또 프라이드가 강하고 또 자기 소신껏 그런 거를 여러 가지 다 보고 나서 진단을 내리겠어요. 특히 중대지병은 뭐 3차 병원이나 대학병원 뭐 큰 종합병원에서 그런 이제 뭐 교수님들이 확정 판진을 이제 판정을 내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아 이거는 암이 아니지 않냐 이건 뇌혈관이지 않냐 이거는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진단금은요 이제 뭐 브랜드 없는 회사든 브랜드 있는 회사든 이런 건 이제 보험금 지급할 확률 이제 지급을 못할 확률이 거의 적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암은요 면책기간이 있는 대신에 감액기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가입했으면 90일 이후에 보장 개시일 되는데요. 타사도 다 동일한 게 일반암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90일 지나서 91일째부터 타사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되는데요.
이 하나 스페셜 안 보면요, 91일째는 100%, 100% 보장이 돼요. 이게 큰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91일째는 내가 일반하면 1억 있다. 근데 91일째 이후에 진단받았으면 이제 1년 이전에 50%가 아니고 100%, 1억 보장이 일시금으로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사함이죠. 갑기경제 대, 예,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선 종양, 제자리암, 대장염막염. 이 대장염막염이 정말 많이 걸리는데요, 디코드. 이것도 유사함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이 유사함은요, 감액기간은 있는 대신에 면책기간이 없어요. 내가 오늘 가입했고 내일 건강검진 받다가 이 다섯 가지 암이 걸렸으면 진단금이 일시금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감액기간은 있어요. 1년 이내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일반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암은 면책기간이 있는 대신에 감액기간이 없고, 유사암은 면책기간이 없는 대신에 감액기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 다섯 가지 암은 각각 지급이 되기 때문에 최초 1회 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대장전막염 걸리고, 1년 후에 갑상선암 걸렸다. 또 1년 후에 기타 피부암 걸렸다. 또 1년 이후에 경계성 종양 걸렸다. 이러면 각각 최초 2,000만원씩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매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은 지금 찾고 있고요. 또 스페셜 보험 뭐 갱신형이라서 어떤 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하시거나 아니면 20년 후에 갱신 많이 된다, 그때 해지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의 저한테 전화 주신 분들이 40세에서 50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20년 갱신형 해도 충분히 보장받아요. 왜냐하면 40세는 60세까지고 근데 50세는 70세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년간 충분히 보장받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40세에서 60세 사이에 가장 많이 진단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암보험이긴 하지만 암 외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1,000만원씩, 그리고 수술비, 그리고 여러가지 특약을 넣을 수 있어요. 솔직히 2대 질병은 늦게 되면 이제 고지사항이 좀 더 까다로워지긴 하거든요. 뭐 고혈압이나 당뇨 좀 더 까다롭게 봐요. 왜냐하면 뇌혈관 허혈성은 좀 더 뭐 정말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사를 좀 까다롭게 보는데요, 보험 연체가 얼마 안 해요. 이 또한 갱신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고요,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가입서부터 진행 상담까지 전부 다 해드릴게요. 일단은 화수목금 4일밖에 안 남았고, 서울 경기 수도권을 제외하는 모든 지방은 지금 문을 닫았어요, 저번 주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광주 부산 뭐 지금 판매가 종료했다고 저한테 연락 주신다고 오신 분도 계시고, 제가 뭐 지방에 오라고 하신 분도 계신데, 죄송하지만 제가 지방에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담서부터 진행까지 다 손쉽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판매 채널 온라인, 그리고 저희 판매 채널을 제외한 뭐 온라인 쪽이나 다이렉트 좀 더 저렴하게 원해서 막 이게 비교 변경을 하시는데요, 지금 다이렉트도 지금 문을 닫았어요. 저번 주에 10월 말자로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은 오직 저희 대면 채널밖에 없고, 특히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채널이 지금 문을 닫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4일간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뭐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꼼꼼히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진행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